자, 가는데 여기서요. 차가 없어요. 빈자리예요. 빈자리인데 차가 없었는데 지나는데 다시 이번 사고 몇대 몇입니까? 피할 수 있다가 3%, 못 피한다 97%. 요거 피할 수 있다는 분은 만약에 우리 최 과장이 이제 정년 퇴임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또 직원을 또 제가 찾아야 되겠죠? 이거 피할 수 있는 직원 저는 절대 채용 안 합니다. 저걸 피하려면 무진장 위험해요. 어디로 피해야 되세요? 팍! 틀어갖고서 다른 차랑 부딪히든가. 아니, 그치다 팍! 해갖고 저를 뒤에서 잠깐 좀 이렇게 저 카톡 보기 하고 있다가 팩! 앞으로 해서 안전벨트 매도 앞으로 갑니다. 안전벨트가 여기서 턱 막아주지만 목은 앞으로 팍 갑니다. 예. 앞으로 튀어나가는 걸 잡아주는 것이지 그대로 묶어두는 게 아니에요. 그렇지 않으면은 한칸한칸 가다가 섰다. 그렇게 어떻게 운전하죠? 예. 이건 너무나 당연한 백병 아닌가요? 여기에서 이럴 때 빈칸이 있으면 여기 갖다 섰다가 해야 되나요? 여기 섰다가 옳지 없대? 또 섰다가. 쓰면 피할 수 있죠. 이건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으로. 100대 0이어야 되겠는데, 일부 다른 의견 가지신 분도 계시네요. 네, 다양성이 있다는 거, 의견은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특이한 의견이 있다는 거를. 상대 보험사에서는 죽어도 70대 30이래요. 죽일 순 없고, 죽여줄 순 없고, 아주 그냥 죽여줘요.